에이저 모비스 4라운드 맞대결 팀폼볼이 시작됐습니다. 멀리 쳐낸 로드 김광철이 볼을 소유하면서 모비스가 먼저 공격합니다. 김광철 선수도 참 루키 이 3라운드 지명을 받았는데 올 시즌 알토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비스에서 앞선이 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잘 메꿔주고 있죠. 예. 3중 페인트존에서 일단 김광철에게 하고 들면서 자신감 있게 김광철이 첫 득점의 주인공입니다. 자신감이더군요. 예. 저런 부분이 유자 감독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플레이예요. 예. 또 상대적으로 턴오버도 적게 유지하고도 김광철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월미트 메인트 트랜더크 LG의 첫 득점입니다.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제임스 메이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안정감을 그 팬들에게 선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한 욕심과 자기 그 마음을 잘 추스리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죠. 예, 로드의 득점 곧바로 흥수를 했고요. 양우석, LG 김유실의 그리고 모비스 이종현 모두 벤치에서 이 경기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외곽 짧았어요. 로드의 리방 아, 볼을 뺏으는 한상혁 메이스가 움직입니다. 오른손 내 득점 로드의 곁을 공략해냈습니다. 한상혁 선수가 이런 게 팀이 도움되는 그 스틸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베스트 5에 대해서 고민했던 김진 감독에게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일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자기 작전 대로 잘 흘러가고 있죠. 예. 탭아웃. 자, 두 명의 심판. 자, 다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창원의 공격권이군요. 그에 앞서 메이스의 화끈한 트랜덩크 림을 한 차례 흔들어 놨습니다. 로드가 두 차례 메이스에게 초반 득점을 내주는 상황들이었고요. 메이스 선수에게 득점을 많이 허용해도 안 되거든요. 예. 로드 입장에서는요. 유재학 감독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김진 감독 이제는 모비스와 한 경기 차에 불과합니다. 나는 2년 차가 된 한상혁에게 작전을 지시하는 모습이고요. 메이스와 로드의 오늘 득점 경쟁도 시작부터 뜨겁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진 자체적으로 비디오 판독이 들어왔는데 일단 그대로 자 모비스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김종규 선수와 함지훈 선수 2번 볼 다툼에서 예. 지금 문제가 생겼거든요. 모비스 볼이 소유가 됐죠. 예, 빠르게 두 점 시동 짧았습니다. 전준범 야우성 치킨 모브 하고 되는데요. 김종규 메이스와 로드가 또 한번 마주하겠습니다. 하고 들으면서 메이스 이번에 자신감이 좀 어긋났습니다.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슈팅 쏠 필요가 있어요. 로드 트랜덕 결국 메이스의 그 실패가 이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울산 모비스가 그 아웃넘버 소통이 굉장히 빠른 팀이죠. 예. 네, 그 경기에 투입될 김신혜 선수 과거에는 양동근 선수와 함께 한 시즌 호흡을 맞추게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모비스에 대한 시스템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양우석 하고 들면서 오른손에 지금은 아주 그 센스 있는 슈팅이었습니다. 예. 양우섭 선수도 경기를 그 거듭나면서요 굉장히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근데 경기를 거듭하면서 또 1, 2라운드에 비해서는 더욱더 3, 4라운드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는 양우섭이고요. 그렇습니다. 페인트전 공략 로드, 훅슛, 툭, 툭, 그리고 득점. 메이스에게 덩크슛을 처음에 허용한 이후에 로드가 좀 그래서 자존심을 자극받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은 그런 자존심 싸움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노르패스 김종희 투맨 게임 성공! 양우섭의 어시스트입니다. 지금 양우섭 선수도요 김실의 선수가 합류하면서 굉장히 자기 자리에 굉장히 그 불안할 거거든요. 네. 지금 투맨 게임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어요. LG 팀 내에서는 긍정적인 뭐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한상혁 스틸 성공. 왼쪽에 김종규. 김종규 투앤더크 날아올랐습니다. 연휴를 맞아 농구장을 찾은 팬들에게 시작부터 많은 덩크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규 선수 덩크도 좋았지만 예. 한상혁 선수의 그 패스 정말 좋았어요. 예. 스틸에 이은 한상혁의 어시스트까지 오늘 초반 한상혁도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함준 10대 파레스코 김광철 일단은 김영웅의 위치를 지정해줬고요. 스크린 플레이 다가섰고 대격점 뱅크샷 김광철 침착합니다. 김광철 선수 루키 치고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네요. 예.
김지훈 선수 사실 드래프트 1라운드 10순위였고요. 모비스는 이 하이덕 픽을 통한 선수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학 감독이 잘 제조를 해낸다고 볼 수 있죠. 예. 메세 득점 12대7. 김광철도 그런 선수 중에 한 선수인 것 같고요. 또 김광철 선수는 또 이 지역의 선수죠. 예. 그렇죠. 그런 볼을 살려내는 전주범이고요. 함준, 파울, 김영환. 자, 일단은 슛 공격 2점 파울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상혁, 스틸, 그리고 어시스트, 김종규의 덩크슛으로 귀결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팬을 체육관을 오게 만들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나와줘야 되죠. 모비스만큼 오늘 LG도 초반 공수 전환이 상당히 빠르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면 석점, 찰스 로드 석점포도 보여줍니다. 베이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석점포였어요. 지금 양 팀이 전부 다 공격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게임을 운영을 하거든요. 예. 그거는 뭐 물론 좋죠. 격점이 좋으면요. 김영환이 비었습니다. 좋은 움직임. 김민실에도 함께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양 팀이 수비에도 조금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예. 14대 13. 일단 이제 5분의 시간이 지났는데 초반 공격 성공이 많은 양 팀입니다. 김광철, 로드. 또 한 번 석점.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찰스 로드의 연속 석점포. 오늘 찰스 로드의 마음가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본인들도 한 경기 차로 지금 바짝 추격을 당하고 있는 모비스고요. 스피브 보이의 패싸움. 김영환. 메이스 선수가 일단 움직임을 지시하는데 반대편 양우섭이에요. 두 명 사이 스텝백 그리고 두 점. 짧았지만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냅니다. 자, 코너 쪽에 좀 충격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베이스와 로드, 일단은 베이스의 풀패스가 골밑을 향했습니다. 그렇죠. 여유가 있는 패스였죠. 예. 공격 흐름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양 팀인데 역시 언급해주신 대로 수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디펜스가 그 약속이 그 어긋난 거죠. 예. 그러니까 김영환 선수의 오픈 찬스가 난 거거든요. 예. 로드 초반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땀을 닦는 모습이고요. 양우섭 유재학 감독도 이종현 데뷔전을 두고 기록적으로는 뭐 크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희망을 봤다고 밝혀줬어요. 그렇습니다. 그 한 게임 기록이 저조했다 해서요, 그 시즌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종현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선수예요. 예. 아마 오늘 투입되면요, 저 개인 생각에는 오늘 굉장히 좀 잘할 것 같아요. 처음과는 또 다른 모습이 나왔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본인 스스로도 2득점 5리바운드 분명히 더욱더 의지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골밑 2점 찰스 로드입니다. 16대 18. 모비스가 2점 앞서가고 있고요. 오른쪽 파고들 양우석 또 한 번 빈 공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양팀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은요, 수비에 보이지 않는 미스가 양팀 다 있어요. 예. 지금도 또 한 번 페인트 존이 비었던 모비스였고요. 로드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반대편 김광철 파스 패스. 함준 로드에게 이제 전달했어요. 다음에 메이스가 막아냈습니다. 메이스 선수가 빠르게 반응했던 상황인데요. 더블 플러치를 일단 김종규 함께 막아냈던 제임스 메이스입니다. 이런 게 외국인 선수들 서로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예. 여기서 기가 꺾이면요, 오늘 게임이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남은 시즌에 남은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계속 영향이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자존심 싸움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예. 메이스가 스틸을 해냈습니다. 다른 점은 로드가 넘어졌어요. 파울. 교체 투입된 박보영 선수가 팀 파울을 활용해봤습니다. 지금도 정준범 선수가 일단은 수비에서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이제 감독이 빨리 교체된 거죠. 창원 실내 체육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메이스에 스틸이 있었고요.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죠. 이제는 예비역 병장 김신혜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맞서서 지금 모비스의 유재학 감독도 이종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 감독이
수를 먼저 썼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장군을 치니까 이재 감독도 멍군을 받는 거죠. 그렇죠. 양동근도 함께 치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팀의 진검승부 또 한번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벤치에서도 두 감독이 굉장히 기락적으로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있어요. S5부터 그런 점이 느껴졌고요. 김정규가 이종현을 앞에 두고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는 이종현이 잡았어요. 김여범 프로 데뷔 두 번째 경기에 나서는 이종현, 양동근과 함께 투입이 됐습니다. 이종현 김종현 앞에 두고 두 점 꽂아 넣었습니다. 아, 오늘은 빠른 시간 내에 자신의 첫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잘할 것 같아요. 네, 시작이 산뜻한 이종현 선수입니다. 아마 대학 시절에도요, 이종현 선수가 김종현 선수와 대상 자신감이 많았어요. 아, 네. 골맨 김시래가 돌아왔습니다. 홈팬들을 열광시키는 병장 김시래 선수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득점을 김시래 선수가 했거든요. 예. 아무래도 김시래 선수가 자기 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게임 예사롭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 두 선수의 맞대결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로드가 또 한번 베이스 앞에서 득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두 팀은 세계의 분류를 나눠야 되죠. 예. 김시래 양동근, 또 양동근 김시래, 그다음 김종규 이종현, 네. 로드 메시. 정말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또 한번 메이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돌아 나오면서 여의치가 않아요. 김종규 피었습니다. 좋았다. 아, 메이스가 열심히 달린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빅맨끼리의 이 움직임은 팀 동료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또 그 공간을 잘 받아 먹을 줄 알아야 되죠. 예. 자, 압박 수비에 양동근 하프라인 부근. LG가 먼저 수비를 압박 수비를 취하고 있죠. 예. 샤크라 4초에요. 이종현 양동근을 찾습니다. 스크린 받고 석점. 양동근 짧았습니다. 이종현의 오펜스 리바운드. 확실히 이종현의 합류는 높이가 높아진 모비스의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리싸움 이종현 김종규 빠르게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이종현 선수입니다. 지금 이름 야, 그에 앞서서 네. 메이스 선수가 한 바퀴 돌아 나오면서 김종규에게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영리하게 잘 줬죠. 예. 아, 양동근은 3세컨 바이올레이션에 대해서 항의를 잠시 해봤는데요. 김종규가 또 한번 덩크슛을 꽂아놓고 자, 이어서 양동근의 움직입니다. 이종현과 김종규. 이종현이 확실히 김종규와는 많은 대결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자신 있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굉장히 그 여유가 있는 파울을 얻어냈거든요. 예. 자, 이제 성공하는 이종현. 그러나 그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쉬운 득점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종현 선수가 오늘 굉장히 그 실력 발휘를 1차전하고 아마 틀릴 거예요. 예. 일단은 1차전의 득점은 1쿼터만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다. 3득점 올리면서 두 번째 자유투는 놓쳤습니다. 김시래. 역시 이제 김시래 선수가 팀원들과의 호흡, 그 부분을 빨리 완성해야 될 임무가 있겠고요. 좋은 패스를 건넸지만 메이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파울. 리바운드 경합 과정 일제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지금 메이스 선수 본인이 자책을 하거든요. 예. 역시 김시래 선수의 쫑구 패스였거든요. 김시래 나리선 패스였는데 자, 일단은 팀 동료들과 홈을 점점 맞춰나가는 김시래고요. 메이스를 대신해서 마리오 리트를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팀은 매치업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예. 이제는 리틀 또 함께 자, 지금 모비스 역시 밀러를 투입하고 있고요. 24대 23. 그 흥미진진한 승부가 스코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새 1쿼터는 1분 10여 초 남았고요. 김여범 살려냈습니다. 이종현. 자, 이종현이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김여범에게. 이종현 먼 거리 석점. 김여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종현 탭아웃 이후에 리바운드를 모비스입니다. 지금 리바운드가 굉장히 그 김종규 선수도 점프가 더 올라가고 아, 네. 있어요. 투입이 됐어요. 포스트업 지도 이종현 세 번의 움직임 이후에 파이더웨이 짧았습니다. 김종규가 달리고 있습니다. 김종규 골밑 일단 살리는 데 맞을 겁니다. 지금 김시래 선수가 합류해서 아주 노른 패스가 두 분이 나왔거든요. 예. 사실은 김종규 선수가 이걸 오라고 연결시켜야죠. 예. 김시래 두 명 사이 파고드는 과정 파울입니다. 양동근 앞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는 김시래였고요. 그렇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종현의 높이를 체감하는 순간입니다.
김종규 선수보다 더 올라가죠. 그렇네요. 자, 이후에 자리 싸움 김종규에게 전혀 물릴 생각이 없는 이정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시절에 굉장히 매치업을 많이 했던 두 선수거든요. 예. 자신이 있는 거죠. 지금도 한 두 차례 움직임으로 김종규를 속이는 데도 성공해서 이정현 선수고요. 20여 초 남아있는 1쿼터입니다. 김시래 리틀에게 샷클락 6초 리틀 석점 빗나갔습니다. 밀러의 리바운드 샷클락은 멋지고 게임 클락 10초 남은 1쿼터 한 점 차 승부. 밀러가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타이탄 수비 LG고요. 시간이 없어요. 2초 1초 김여범 버너비터 실패입니다. 하지만 24대 23 한 점 차 승부. LG가 1쿼터 한 점 차로 앞선 채 마무리졌습니다. 지금 김신혜 선수가 마무리를 잘해주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업된 거죠. 예. 넘버원 루키 이종현 그리고 돌아온 김실의 오늘 볼거리가 많은 두 팀의 승부 잠시 후 2쿼터로 이어드리겠습니다.